왜 바람이 안 들어가냐? 아, 그 손목 수납이 부족하네. 이 힘이 아니라 요령으로 해야 된다니까, 봐봐. 요령으로. 힘을 하고 있구만. 아니, 이게 힘이 아니라 이 요령. 네 팔뚝에 핏줄이 힘을 하고 있구만. 아니, 힘이 아니라 요령.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냐?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팔뚝이 지금. 내가 결혼을 더 한다? 신기하잖냐? 어? 아, 못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좋아? 아직 몰라. 여자가 마음을 받아줘야 할 것 같아. 야, 그건 그래. 재수 씨는 너한테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 재수 씨 마음은 좀 다른 것 같던데. 재수 씨 같이 이쁜 여자가 너한테 시집올 생각 1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보자보자니까. 또 왜 바람이 안 들어가냐? 그 요령으로 요령. 그것도 힘을 하고 있구만. 요령. 아, 하여튼 뭐 마무리 정리까지 하시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보세요? 아, 네. 꽃 뺏어 왔대. 잠깐만. 결혼? 네, 좋지. 너는 결혼할 때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로 뭐 했어? 다 똑같지. 다들 하는 걸로다가. 야, 근데 임마는 뭐 준비했을라나? 한번 열어볼까? 에이, 그건 좀 그럴까? 야야, 그 포장지가 없는 데를 뜯어야지. 아, 가만 있어봐. 이거 요령으로 하는 거라니까. 요령으로. 야, 줘봐. 에이, 답답하다. 지도 힘으로 하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 맞다고. 네, 이건 왜 뜯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니라고. 내가 펴. 야, 잠깐만. 야,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냐? 야, 근처에 고깃집 있는 거 아니야? 야, 끝나고 고기 먹을래? 개좋아, 꿀. 불이다. 불이다. 야, 불이다! 여보, 내가 잘 끊겨야 돼. 잠깐만. 야, 아이씨! 누구야? 누구야? 물! 야, 양동이 왔어, 양동이! 아. 이제 곧 여자친구 온다니까! 이게 뭐야! 늦어, 우리 말 좀 들어. 왜 이런 식으로? 금방 준비하면 돼. 야, 이거는 뭐... 풍선이랑 포장이랑 나가서 사오면 되니까. 여자친구 코앞이래. 저런... 너희들, 내가 복수할 거야. 밤에 잠도 못 자게 내가! 야, 잠깐만! 내가 근처 가서 풍선이랑 포장 다시 해올게. 그럼 너는 바닥 청소하고 촛불에 불 다시 붙여. 그리고 상철아, 너는 나는 시간을 끌어라. 시간을 끌라고? 준비됐지? 가자! 시간 어디? 가자! 어떻게 시간 없어? 가자! 시간 없어! 가야 돼! 나 어떻게 끌려? 나 정신 차려. 어, 금방 올게. 너만 믿는다. 잠깐만. 어, 상철씨, 그게 웬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여기 좀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 제가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까요? 근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나가. 아, 그러면은 그 조상신이라고 하세요. 네? 그 불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과 대지 기운과. 나의 기운과 우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합쳐져서 그런 구조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관심이 없어요. 저 들어갈게요. 요즘 국제 정세가 좋잖아요? 아니 나쁜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가 나쁜가? 상철씨! 예. 저 들어간다고요. 나오세요. 김철숙! 꼭 그 사람이어야만 했습니까? 왜 이래요? 쇼예요.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지? 어? 야, 나 반지가 없는데? 아, 맞다. 난 틀렸어. 야, 일단 이걸로 해라. 잘해라. 응원할게. 아, 영미 씨? 들어가시죠.
나랑 결혼해 줄래? 자기야. 아니, 미안. 우리 둘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걱정하지 마. 연수구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어? 연수구 신혼부부 웨딩종합검진 A+가 있어. 관내 예비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1,500쌍에게 필수 가입률검사인 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와 더불어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예상되는 감염성 질환의 혈액검사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이지. 그치만... 또 있어. 연수구 선후조리 비용 지원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연수구에 출생 등록을 한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지. 산모 1인당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지. 또 전계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도 있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야. 자기야, 결혼하자. 이지은. 좋다. 좋아. 야, 고기나 먹으러 갈까? 좋지. 가자. 응. 근데 자기야. 응? 상철 씨 있잖아. 어, 왜? 만나지 마.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 알았어. 절교할게.